요한복음 17장 으로써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러죠.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셨지만 사탄을 이기신 승리의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16장 마칠 적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제자들에게도 장차 그들에게 다가올 핍박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그 슬픔과 고통을 기쁨을 바꿀 것인지, 또 그들에게 보장된 그 평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위대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악한 세상에 두고 갈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그들을 통해서 또 믿게 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것이 바로 17장 말씀이죠.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그다음에 6절에서 12절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소서, 13절에서 19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20절에서 26절 아버지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17장 본문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그 3절의 퀴즈를 보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가로,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 것입니다. 3절 보면은 영생은 참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절에서 5절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4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다가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때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내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 최우선권을 두셨고 이제 그 일을 완성할 때 봤습니다. 1절과 5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죠. 그리고 4절에서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것,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런 놀라운 표징을 행하시면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셨죠. 그러나 영광의 극치는 고난 가운데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드리는 순종의 모습을 통한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아는 것이란 것은 누군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긴밀한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성하시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에서 12절 말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소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지키도록 전하셨으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아들인 것을 참으로 알고 믿게 되었죠. 여기서 택하셔서 자신에게 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셨다 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표기한 히브리어 네 자음 글자를 유대교에서는 아도나이 또는 엘로힘으로 읽고, 같은 이름을 신약에서는 퀴리오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16세기 이래 이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대다수의 번역이 오랜 전통을 따라서 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그 질문하는 게 나오죠.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림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텐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질문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부여한 여러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의 일면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 엘로힘 이렇게 표현하는데 엘은 강한 자라는 뜻을 그런 갖는 이름으로서 강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엘로힘은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인 이름인데 이분이 이방신과는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경외의 대상임을 강조하는 때는 엘로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호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고유명사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자존성과 거룩성 및 영원 불면성을 강조하는 이름이고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주체로서 하나님을 가르칠 때 주로 사용되죠. 또 아도나이라는 이것은 주라는 뜻을 갖는 이 이름은 인간에게도 사용이 되지만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는 사람을 포함한 전 피조 세계에 대한 소유자 혹은 통치자를 가리킬 때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연합하여 하나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세상에 남겨두고 갈 제자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제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제자로 주셨다는 내용이 있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믿었고 또 그들은 예수님이 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고 또 지켜주십니다. 12절에 멸망의 자식, 잃어버린 한 사람은 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성경의 말씀에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또 제자로 됐고 또 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으셨죠. 13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도 진리대로 거룩하게 하소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먼저 아들이긴 예수에게 주셨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령님의 영감으로 현재 우리들에게까지 전수된 신성하고 고귀한 것으로서 세상의 학문과는 또 지식과는 달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9절 16절 말씀 보면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고역에 유익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을 주십니다. 또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는 기쁨은 세상의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고 또 기도응답으로서 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을 누리는 삶의 본을 보이셨고 세상이 주는 피상적인 기쁨이 아닌 하나님과 말씀을 근거로 한 내면의 영적인 기쁨으로서 바로 이런 기쁨을 믿는 우리들에게 누리기를 또 바라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또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진 우리는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성화된 모습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또 요한 1서 5장 6절 보면은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진리를 배우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며 의지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써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 가운데 있게 하신 목적은 바로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본으로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21절에서 26절 말씀, 아버지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으셨고 또한 저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의 모든 신약 성도들과 교회가 또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본보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또 단지 외적인 일치가 아니라 내면적, 영적, 본질적 연합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죠. 하나님과 예수께서 항상 하나신 것 같이 신약 성도들도 서로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 이것은 주께서 대속의 죽음에 얻으신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께서 이루신 의와 사랑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심은 그 의와 사랑을 가지고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는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의와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룸으로써 세상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믿는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것이고 또 천국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망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그런 확신은 바로 그 말씀에서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 죽음으로서 대가를 치르셨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 지금 요한복음 17장의 말씀과 같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볼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네, 학습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두 가지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나? 6절 8절에 있죠. 아버지의 이름과 그의 말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주 세비어 되시는 예수님의 영적 우선순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하나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 교회의 하나됨과 세상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순서로 우선순위가 됐으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또 모든 언행 가운데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우리가 그 아들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만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세상에 알려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연합해 사는 일이어야 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